자, 또 이어서 용도 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료 11페이지 있죠? 자,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용도 구역. 이 용도 구역도 매년 함재가 출제되는 파트가 되는데요. 먼저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요, 네개 있습니다. 네개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이제 5개가 되었어요. 그래 이 한계가 최근에 도입됐는데 이게 바로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바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설명할 때그 용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게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나옵니다. 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하여 올해 함재 나왔죠. 이것까지 해서 총 5개를 용도 구역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5개 이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누굽니까? 박정희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던 용도기 있는데 그게 개발 제한국입니다. 이렇게 이 개발 제한국을 그린벨트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도입했던 용도기 있는데 그게 시가와 조정국이에요. 그 이후에 도입했던 것이 바로 수산자원보호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다음에 도입했던 것이 도시 자연 공원구역입니다. 지금부터 약 18년 전에 도입했어요. 도시자연 공원.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종류가 총몇개 있다? 5개 있다. 이걸 용도기라는데 용자가 무슨 용일까요? 무엇을 사용하다. 뭘 사용하냐? 토지를. 토지를 사용할 때 바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을 합니다. 이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해 나가고 있는 게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 몇 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1차. 그 다음에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해서 2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용도지구라는 게 있어요. 전 시간에 있잖아요?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적 용도지구 지정만으로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 중첩에서 중복해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용도구로서 용도구역은 토지형을 규제하는 3차적 토지형 규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중첩 지정될 수 있고 용도지구 위에 용도구역을 중첩 지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용도구역이란 게 지역지구에 중복 지정되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지구 위에 여러 가지 토지용, 건축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해 나가고자, 때로는 완화 적용해 나가고자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용도 구역인데요. 이 용도는 총 5개로 구분 지정하죠. 이때 5개와 관련해서 명칭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명치. 글의 개, 시, 수, 도, 입. 다섯 개 있죠. 개, 수, 자, 개, 시. 장사를 개시하다. 그래서 수도꼭지에 가서 입 대고 물 마시죠. 장사 개시할 때 개, 시, 수도, 입.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다섯 개를 잘 좀 생각나도록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개와 인해서 개발 제한구역은 주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개발을 제한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해 나간다든가 말이죠. 도시 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국방상 여러 가지 또 보안상 문제가 될성 싶다 그러면 군부대 근처를 개발 못하게 막고자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 개발 제한국은 법적으로 이런 개발 제한국이다라고 지정할 때에 누가 지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개발 제한국에 편입돼 버렸다. 이 안에 편입된 땅이면 말 그대로 개발하기 쉽습니까? 어마어마한 제한을 받습니까? 제한받죠. 그런 구역이 됩니다. 그걸 지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그 지정이 있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개발도 못해서 땅값 하락이 간접적으로 발생하여 재산상 손실을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발 제한국을 지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 정도의 희생은 이 계획에 한 간접적 희생이요. 우리 모두가 다 감수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 그 사회 내재적 제약에 따른 손실을 보아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실보상을 해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손실은 간접으로 많이 받죠. 그런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정을 하도록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국토관리총괄 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 지금 여기 큰 도시들 있다. 뭐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이런 큰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 주변에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실에 야 여기 주변에 개발 못한다 라고 딱 지정해서 묶어놓은 땅들이 있어요. 원처럼. 그래 여기는 개발 제한국이다. 이렇게 개발 제한국이다 라고 원처럼 딱 묶어놓은 땅들이 많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편입된 땅은 함부로 개발 못한다 그랬죠. 이렇게 딱 개발 제한국이다라고 묶어놓으면은요 개발을 못하니까 어때? 이 도시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확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 장소가 개발 제한국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그래서 개발 제한국을 지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인지요? 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자. 그래서 이 도시개발을 제한하자. 이렇게 제한하면 어때 여기는 개발이 되지 아니해서 자연환경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제공하고 그리고 도시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구역 이걸 개발 제한구역을 합니다. 이런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어졌다면 여기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불확이 편입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이 칠학을 정비해 나갈 목적 가지고 지정되는 칠학주를 뭐라고 한다? 집단 칠학주를 하죠. 집단 칠학주고 이렇게 개발 장구로 지정된 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그리고 건축 제한 이 관리하는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발 제한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입니다. 특별조치 법령에 의해서 이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무적으로 개발 제한계획 있는 토지를 만났다. 그러면 법적으로 여기다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행위 제한을 법적으로 검토할 때는 무슨 법을 보아야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개발 제한계획의 지점에 관리하는 특별 조치법령. 약적으로 이걸 개특법령이라 합니다. 역시 집단 칠학주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바로 개특법령에 의하여 규제받습니다. 이런 개발 제한구역은 이렇게 도시 물질상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제공차, 도시개발을 제한하고자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묶어놓은 구역이 개발 제한구역인데, 이 개발 제한구역은 바로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도시에는 바로 산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산에는 이 도시에 전쟁이 터지면 수호를 하기 위해서 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부대가 있단 말이죠. 그래, 이 군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산 주인이다. 산 주인이다. 그러면 내 산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적법 절차인 이 산지갈법상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서 대체 산림 조성비 내고, 여기에 산을 다 밀어서 여기에다가 빌딩을 세운다, 빌딩을 세운다 라고 한다면, 큰 건물 세운다면 어떻습니까? 이 간첩들이 맞죠. 이 빌딩으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군부대를 다 어때요? 촬영해 나가고 우리 군사시설을 다 조사에 들어가서 바로 적들에게 그 정보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국방에 구멍이 생기면 이 나라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 있어서 가장 1순위, 0순위가 국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군을 책임있는 국방부 장관이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군부대 근처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바로 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인 국토교통장관한테 요청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이 국방상, 이거 보안상 도시개발을 못하게 제한 좀 해주세요. 이 일대를. 그런 구역으로 개발 장국점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요청받으면 그래, 그렇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때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개발 장국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개발 장국은 이렇게 나름도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수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든 하나. 둘째, 도시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도 지정할 수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이다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바로 계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관리기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요, 여러분 땅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이 안에서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알고 할 때 아까 무슨 법을 바라고 했습니까? 개발 제한구역의 지 및 관리가 하는 특별조치법을 바라고 있죠. 이 법령에 따라 여기에서 행위 제한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시험금으로서는 이 정도 알면 훌륭하다 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할 때 시가와 무엇이냐? 시가와는요, 도시 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자가 도로 가자입니다. 가로 가자, 도로 가자, 대로 가자. 이게 시가와거든요. 그래, 도시가 새로이 되어갈 때에는 어디 주변 땅을 개발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냐? 바로 도로가입니다. 도로가. 그래, 여기가 인천왕시가 있고 그 주변 지역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도로가 있다 합시다. 도로가 있는데 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도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도로 가짜.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는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을 개발해가지고 땅을 개발해서 건물 세워서 도시화가 형성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걸 시가와랍니다. 시가와. 이때 이 시가와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일대 원래 이 땅이 바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개발이 가능한 그런 장소로 법적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일대가 막 개발되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막 개발을 하도록 방치해버렸다 그러면 도로 주변에 시가화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질서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질서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무질서라고 그래요. 그래,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겁니다. 계획적으로 이 시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도로 땅 연결할 거 연결하고 이렇게 도로 이렇게 연결할 거 연결해서 딱 계획적인 도시공간이 형성돼도 해야 되는데 이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별하게 막 도시가 근처에 있는 도로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해요. 무질서한 시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무질서한 시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방치해 놔가지고 그 장소가 조성돼 버리면 다음에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할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바로 땅 주인 건물 주에게 다 보상하고 도로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급하게 그쪽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 도로 같은 거 만들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당분간 그쪽에 시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유보시키자라고 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구역 이걸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 합니다. 그래 시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단 조정하자. 그런 구역이다라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 도시역 인천 광시랑 그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도로가를 타고 막 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와 예상된다. 그럴 때는 야 이런 장소에서 무질서하게 시가 이루어지면 안 돼라고 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칭해버리면 돼요.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안에서는 엄청난 행위제한이 가해져서 이제 함부로 도로가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을 못합니다. 특히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제3종 일반 주거지인 그런 도로가 있는 땅이었다. 그때 이 제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할 때 정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허용되면 막 15층, 20층, 30층 올릴 수 있는 좋은 땅이죠. 그런 장소이지만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칭해버리면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일체 신축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주택이 그 시가와 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돼 있는 토지 가지고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사람 유입이 신규로 일어나지 아니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 지역이 시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가화가 일단 유보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걸 시가화 조정구라고 해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적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 장소를 다음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5년 이상 20년에 보면서 시가화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시가화 조정구라 하는데요.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법적으로 누가 지정을 하는가? 여기 보면 시가 나왔으니까 시도사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원칙은 시도사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와 조정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국가계획이 나왔네요. 국가계획이 나오면 바로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안이 도시국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사이고 외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이 시가와 유보시킬 때에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유보시켜서 안 되겠죠. 이렇게 시가와 조정국이다라고 딱 정된 그곳에 편입된 땅주인들 바로 엄청난 재상소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가와 유보차 바로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게 될 때 그 시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몇 년 이상이다 하고요? 5년 이상 아무리 그 시가와 조정을 짧은 기간 내에 지정해서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깔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상도 사업 재원 이런 거 한 번에 준비하기 벅차죠.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탄력적으로 시가와 유보기한을 정해서 고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한은 최단기간은 5년이고요. 최장기간은 20년입니다. 그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시가와 유보기한을 정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고시했던 그 구역 바로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돼서 이제 그 구역이 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라지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 결정 효력을 잃게 되어서 용도구역인 시가와 조정구역은 사라집니다.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 정도를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장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 땅을 가지고 중개를 해 주려고 한다. 그럴 때 그 땅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중개사에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땅은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공인중개사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검토해서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멍 때려가지고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중개사가 아니죠. 바로 여기에 그런 행위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뭘 받아들여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이 안에서 행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요. 시가와 조정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아니면 하지 마.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관에서 행위자는 모두 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시가와 조정관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은 허가사항 자체가 아니고요. 완전 절대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신축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당시 A라는 사람이 원주민같이 거기서 기존
주택 가지고 살고 계셨다. 그런데 시가와 조정이 지정돼 버렸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결혼했다. 부부가 되었다. 아이가 나왔다. 그리고 또 나왔다. 그러면 4인 가구가 되겠죠. 그런데 기존 주택이 너무 비좁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당시 이 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 확장 공사를 하게 되는 증축은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의 증축, 그것도 기존 면적을 합해가지고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만 허가 받아서 허용을 시키고 있고요. 바로 신축은 일체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소가 얼마나 쓰든지 여기서는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용시설, 뭐 쉽게 말씀하면 파출소라든가 동사무소 용어를 요즘에는 뭐 지구대니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이런 용어로 바꿨잖아요. 이런 공공시설, 공익시설 이런 것들도 시가와 조정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설치를 하고 싶다. 그때는 허가신청서 허가받고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안 했다.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반자는 바로 원상회복의 명을 내립니다. 관할 특강특시장소와 원상회복하세요라고 명을 내려요. 명을 내리는데 스스로 그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법이 의거해서 바로 그 허가권자의 특강특특시장소가 대신 행정대표에서 원상회복 제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의 부담을 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형사고발당하면 그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범시합니다. 그만큼 센 장소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언제 시도에서 그 구역이 없어지는가 소멸되는가 이거죠. 시가와 유보기간이 15년으로 딱 정해서 고시했다. 그러면 1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이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때 사라졌다 이걸 실효라고 합니다. 실효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 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뭐 시도사, 대도시장이 그 사실을 고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용도 구역 중 수산장 보호구역은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하죠.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산자원이 무엇이냐면 바다에서 생산하는 어패를 말해요. 어패류.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육성차 지정하여 이때 물수자 나왔으니까 이걸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국토가 있다. 안면도 앞바다가 있다 그러면 안면도 앞바다 이걸 공유수면이라 그래요.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하는데요. 공유수면과 그에 이제 판 토지에 따라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기다라고 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하겠어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겠어. 누가 정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무계획주를 할까요? 계획주를 할까요? 계획주를 합니다. 무슨 규를 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기 정되면 이 안에서 행위자는 뭘 범행할 수 있냐? 수산자원 관리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구도 간단 명료해요. 이 도시장 공구역은 이렇게 도시 지역이 있다. 비도시역 있다는 할 수 없고요. 도시역 안에 나무가 잘 자란 식생이 양호한 산지 속에 있다 지정합니다. 산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휴식공간을 지정하고 도시 안에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된 것이 도시장 공구. 이 도시장 공구역이 도시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안하시는데 이 도시장 공구역은 조그만하게 산속에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나라 일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여기 도장 나왔으니까 이것도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지정권을 행사합니다. 대도시장만. 그 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바로 도시 안에 그 토지용어 복합증을 도모하고 거점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가 지시합니다.
자, 이 정도를 용도격파트에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용어정의로서 각종 시설들, 뭐 기반시설, 광시설 이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하죠. 잠시 쉬겠습니다.